물론 네가 민수 청년한테 미련 있는 거 알아. 하지만 어차피 너하고 민수는 안 되는 거잖아. 아빠는 네가 효준이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. 아빠. 안채 식구들도 너무 좋고 효준이도 마음에 들어. 큰아주머니 생각하면 힘든 일 많이 있겠지만 네가 좀 견뎌줬으면 좋겠어. 어떡하든 네가 효준이하고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면 아빠는 정말 더 이상 여한이 없을 것 같다. 아빠. 아빠 마지막 소원이야. 공연이 민수 청년 때문에 부질없이 마음고생하지 말고 효준이하고 결혼해. 그럼 아빠랑 경복 아줌마는요? 이거 저 작은 어머니가 좀 갖고 들어가세요. 아 싫어. 자네가 갖고 들어가. 아 좀 무서워서 저도 못 들어가겠어요. 괜히 갖고 들어갔다가 제 얼굴이 그냥 확 엎어버리시면 어떡해요. 아무리 그러실까. 하, 이거 효선 씨랑 저 결혼할 때랑은 또 다르네요. 그거야 당연하지. 딸하고 아들하고 같아? 효준이는 우리 형님 목숨이야 목숨. 아, 이거 벌써 사흘째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. 저 그나저나 이러다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에요? 효준이가 우리 형님한테 어떤 아들인데 그야말로 생명이고 인생이며 연인이지. 나가게. 형님, 여기 잠깐만 앉아있다 나갈게요. 아무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. 입술까지 부르트셨어요. 정말 그러다 큰일 나시겠어요. 어떻게 내 앞에서 순정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소리를 하나 그 녀석이. 내가 그렇게 싫다는데, 이 애미가 그렇게 싫다는데! 그러니만큼 대책회의가 필요한 비상사태다. 아마